새만금 잼버리 대회도 폭염으로 대회 자체가 비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4만 3천여 명이 새만금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온열 질환자가 400명 넘게 발생하고 80명이 집단 탈진했습니다. 항의가 잇따르자 주최 측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 청소년과 지도자 4만 3천여 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각국의 오케스트라 공연 연주와 화려한 드론쇼,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잼버리 개형식에 막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 enjoy the 새만금 잼버리. Thank you, thank you. 하지만 폭염 탓에 개형식 도중인 어젯밤 10시 33분쯤 참가자 83명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수 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행사 끝 무렵에 밤에도 보면은 온열 질환도 있고 뭐 다리도 아프다고 하고 이런 신고가 꾸준히 있어요. 행사가 열리는 전북 새만금의 체감 온도는 33도를 기록할 만큼 연일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very hot. Way hotter than Malaysia. I think so. Just by me coming here, I already got I got headache two times already. I had to eat paracetamol. I had to eat medicine. SNS엔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온열 질환자 몇 명이 발생해야 대피소 이용이 가능한 거냐? 선풍기도 쓸 수 없게 전기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조직위는 냉방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야외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등으로 대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회가 끝나는 오는 12일까지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참가자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